여자는 되게 못하나 봐. 나 못할 것 같아. 맑은 여자 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 다 부추겨요, 옆에서. 뭘 찍어? 찍는 거예요, 지금? 뭘 찍어? 찍는 거예요, 지금? 뭐 찍는 거야? 부추겨요. 야, 야, 식스팩. 어? 맑은 못 갔네, 여행. 와. 저런 비키니 입고. 안 찌나? 네, 네. 오, 한국 사람이야. 맞추구나. 오늘 젤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데? 뭔 선물이야, 그게? 뭔 선물이야, 그게? 야, 안젤라. 야, 안젤라, 안젤라 못됐네. 어우. 저 맑은 씨가 있겠죠. 아니 안젤라 어디 데려간 거야? 네 와이프 못된 사람이네. 손이 가까이 가서 가보자. 오! 진짜 잘한다.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. 어 이거 동영상 찍으셨어요? 와. 저걸 또 담아왔어? 어. 야. 어 한영 언니 멋있다. 고 고. 오! 오빠 나왔어! 오빠도 동생인데! 막내 동생까지 생겼구만! 아우 스트레스 풀렸네! 와, 진짜 풀렸네요 몸이 다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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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환호성 지르는 것도 처음 봤어요. 그러게. 아이 날 때도 저렇게 소리 안 질렀고. 아이 날 때 저래 참으셨다면서요? 이러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관리는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.